자, 이번 시간에는 바위를 한번 그려봅시다. 사군자를 칠때 바위가 곁들여서 그리는 경우가 많죠. 난초하고 바위를 같이 곁에서 그릴 때 성난도라고도 얘기하죠. 성난도.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바위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붓에 단목을 찍은 다음에 붓끝에 농목을 슬쩍 묻혀요. 그런 다음에 붓을 좀 눕혀서, 측필로 세우지 말고 눕혀서 바위를 한번 그려봐요. 자, 먹색이 짙고 얇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나오죠. 보통 수석 분재를 할때 곁들이게 되는 그런 바위 모양이 되겠는데, 아주 고색창연한 느낌도 모양을 기괴한 느낌을 주도록 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자세하게 입체감을 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산수화나 풍경화가 아닌 이상 좀 비교적 간결하면서도 단순한 인풀로다가 상징적으로 바위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군자에 필요한 바위는 단순하면 되겠어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러한 상태가 대표적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바위의 입체감이 그런데 지금 잘 살아났습니다. 다음에는 이끼, 오래된 바위는 이끼가 안지요. 그 이끼는 농목을 찍어서, 붓끝에 농목을 찍어서 붓을 좀 가지런히 다듬은 다음에 툭툭 리듬감 있게 점을 찍어줍니다. 크고 작고 넓고 가깝고 하면서 리듬감 있게 태점을 표현해주시오. 안쪽에서도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오. 이런 식으로 또한 번 표현해 주고, 자, 이번에 또 다양한 모양새에다가 한번 바위를 그려보도록 하죠. 상당히 거칠게 붓이 나가고 있어요. 이가 좀 비교 좀 많기 때문에 인풀 좀 빨리빨리 낚아채듯이 빨리빨리 해줘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번져서 형태를 잃어버리죠. 너무나 치밀하게 바위에 준 표현하게 되면은 답답해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허하게 좀 열린 부분도 있어야겠어요. 이렇게 좀 허하게 남겨둬야겠어요. 위에는 치밀하고 아래로 내려오면 좀 허하게 실하고 허하고 허와 실이 서로 좀 적절히 교차되지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뭐 이제 부실한 부분이 어디 없나 보면서 좀 부실하게 마무리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붓을 좀더 갖다 대줄 필요 있겠어요. 부실하게 느껴지는 부분. 부실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 부실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뒷마무리를 차분하게 좀 해줘야 되겠어요. 역시 대첩이 필요하겠죠. 녹물을 찍어서 대점을 찍죠. 대점, 이끼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리듬감 있게 찍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 바위가 땅바닥에 탄탄하게 놓여있다, 박혀있다 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바닥, 땅바닥 태점을 찍어주죠. 바닥 표현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바닥 표현, 단무구다. 단무구다가 바닥 표현을 해줘요. 그 작은 점을 찍어서 바닥 표현을 해줘요. 여기가 좀 너무 바위가 어디 뭐 새는 것 같아서 이거 좀 닫아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바위 그리는 요령 또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기암괴석을 또 한번 그려봅시다. 기암괴석. 자, 강한 목부터 쓰게 되죠. 강한 목이 점점점 쓰게 되면 열버지죠. 그런 걸좀 미리 염두에 두고서 계산하고서 그릴 필요가 있겠어요. 점점 열버지고 있어요. 열버지면은 열분 목쓸수 있는 곳을 가서 그려야죠. 자, 부분적으로 요철감을 주어가면서 바위, 커다란 바위의 형태도 다듬어야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나면 너무 빈약하니까 이렇게 아주 바위를 거창하게 좀 그려보려고 키우고 있어요. 짙고 얇고 허하고 실하고 하는 그러한 흐름 관계 이런 것을 잘 설정해서 그려줘야지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자,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기암괴석. 어차피 정형이 있는 건 아니니까 멋대로 그려보는 거예요. 중심부 가운데는 좀 허하게 좀 남겼어요. 가운데는 허하게 남겼어요. 가장자리 쪽을 실하게 표현하는 게 가장자리 쪽을 실하게 표현하는 게 마르면 마른 대로 갈라지면 갈라지는 대로 붓을 사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 너무 허하게 남겨두니까 좀 어색하네요. 조금 준을 가해줘야 되겠어요. 준. 옷주름처럼 바위에도 주름이 있어요. 그 주름을 준이라고 부르죠. 준. 가운데 품도 백지층처럼 허옇게 남겨둘 수는 없겠죠.
뭐 감정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감정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위가 강하면은 아래는 좀 약하게 얇게. 만약에 아래를 강하게 표현해줬다면 위가 열보이지 흐름이 생기겠죠. 이 그림에서는 지금 위가 강하니까 아랫부분은 비교적 좀 약하게 부드럽게 끝내야 되겠어요. 이 정도 했으면 난초나 대나무나 매화하고 같이 그려도 될 만한 고색창연한 느낌을 주는 바위가 되겠죠. 자, 이런 정도로 하고서 끝내야겠어요. 이런 정도로 하고 끝. 역시 조금 더 고색창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대점을 찍어줄 필요가 있겠어요. 산수화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죠. 이 바위, 절벽, 벼랑, 덩어리, 입체감, 이거 싹 키우고, 거대하게 키워나가면 그 자체가 곧 산수화죠. 다음엔 붓을 좀 깊게 농물 찍어갖고, 대점을 이렇게 좀 찍어줘야 돼요. 대점. 대범하게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뭔가 붓의 흐름. 흐름이 나가다 끊길 것 같은 느낌, 끊길 것 같은 그런 지점에 태점을 찍어주면 아주 적절하죠. 그래서 흐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게 태점이라는 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위 그리는 요령을 알아봤습니다.